탑픽인 이슈 레몬리서치버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탑픽인 이슈 첫 번째 탑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이 꼬일 때 우리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웃을 수가 없는 게 코스피 지금 지수가 뭐 등락이 변동성이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느낄 정도인데. 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네, 있죠. 네. 그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 데는 무게를 삼을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네. 그래도 어떤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금리의 상승세, 실질금리의 상승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감을 일단 중국에서 살짝 끊어냈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반등한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 중심의 뭐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처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기가 살아나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쪽에 어떤 명제를 생각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 쪽에는 여전히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그래도 중심은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상황 금리 상승 원인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자 금리 상승에 지금 은행주나 보험주도 요즘 좋은데 특히나 보험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험주는 앵커님이 관련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보험 광고 좀 많이 찍어서. 네, 그렇죠. 단순한 관련성. 네, 네. 광고에서도 뵌 것 같습니다만. 네. 네, 그런데 보험주를 또 바라보면서 이제 은행 보험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수혜다. 그렇죠. 그쪽의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은행주가 싸고 좋긴 한데 자꾸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규제나 어떤 입김이 작용하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이제 보험주에 대한 시각은 그래도 낮다란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보험은 또 운용 어떤 보험금을 받아다가 이를 운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럼 더 잘하시겠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보험금이 필요할 때 지급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가장 또 운용하기에 좋다라고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죠. 네. 네 계속 진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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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코로나19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병원에 못 가고 네. 그리고 또 자동차는 운행이 좀 많이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또 기조로 자리 잡히게 되면은 보험사의 어떤 전반적인 이익의 근간은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다. 이런 네. 관점이 높아지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메리츠화재 같습니다. 메리츠화재요. 네. 네. 이 회사 작년이 최대 실적을 보였는데 순이익이 4,300억 가까이 났는데 한 40% 이상 순이익이 증가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시총이 1조 9천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PER 한 뭐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되고요. 네. PBR도 0.6배 수준이다라는 쪽인데 배당도 놀랍습니다. 전 2019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850원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5.4%까지 나오는데 수익이 잘 나다 보니까 배당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간에는 뭐 8%까지 배당 수익률을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올해도 실적이 그 정도만 유지돼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보험주 중에서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제 코스피 업종 뭐 최고 상승률 4% 넘게 나왔는데 메리츠화재가 주도했다고 봅니다. 오늘도 지금 1.59%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매매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한 15,500원대 정도로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저평가가 해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2만 원대도 비싸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목표는 좀 길고 좀 장기적으로 보신 네.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손절가는 13,000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 두 번째 탑픽인 이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가격 20%에서 30%가 뛰었다. 이런 관련한 뉴스인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가격이 계속 패널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 메이커들은 LCD 패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런 쪽에서 수익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OLED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또 중국도 OLED 투자를 강화시키고 있죠. 이에 따른 수혜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종목들 요즘 많이 거론되는데 그중에서 SFA가 가장 좋지 SFA요. 않을까 예, 생각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뭐 반도체 패키징 다 하면서 특히 삼성 쪽에서 OLED 투자를 강화시키는 흐름이 하반기에 연결된다.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특히 자회사가 SFA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시총이 1조 4천억인데 SFA는 1조 6천억.
뭐 자회사가 시총이 더 커지는 흐름들까지 보게 되면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만큼 저평가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자 SFA 선정해 주셨는데요. 매매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 4만 4천 원대 초반 정도면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한 5만 2천 원대, 손절가는 4만 500 원대로 대응을 하면서 한 4만 4천 원대 전후 쪽에서는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만 4천 800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매수 시장을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5만 2천 원, 손절가는 4만 500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타이틀이 유통주 코로나 백신 약발 받나라는 그런 타이틀의 뉴스인데요. 관련 이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26일부터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백신을 접종을 맞았던 국가를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모두 다 유통지수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거의 유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기존에는 뭐 현대백화점 네. 말씀드렸었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쪽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신세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만 일단 지금 네이버와의 제휴 얘기가 상당히 또 많은 상황들이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백화점, 면세점 둘 다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관점 쪽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수가를 좀 약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7만 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네.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흐름들이 강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30만 5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자 현재 27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27만 원대로 보시고요. 그럼 목표가 30만 5천 원, 손절가는 25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탑픽 이슈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